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은 다음 주 초반쯤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한국 전역이 태풍의 범위 안에 들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8월 31일 저녁 6시 현재 11호 태풍 힌남노에 태풍의 눈이 뚜렷해질 정도로 세력이 급격히 강해졌습니다. 태풍은 대만을 향해서 서진하다가 주말쯤에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서 제주도와 일본 큐슈 지역을 향해서 북상할 전망입니다. 8월 31일 오후 6시 현재 11호 태풍 힌남노는 중심기압은 920헥토파스칼, 중심풍속은 105노트, 강풍반경은 190km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한국기상청 기준 초강력 등급이고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는 맹렬한 등급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서남 서진하고 있으며 이후에 태풍은 대체로 남서진하다가 9월 2일경부터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11호 태풍 힌남노가 한국의 더운 공기를 유의미하게 밀어올려 전선대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태풍이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으로 북상하기 시작하는 9월 2일 무렵부터일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제주도와 한국의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것으로 11호 태풍 힌남노의 간접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의 북상에 따라 태풍 전면부의 강수대도 태풍 앞쪽에서 한국 방향으로 북상하겠는데요. 이 무렵 북쪽에 찬 한랭 공기의 세력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태풍 자체의 세력은 다소 약화되겠지만 호우대가 강화되면서 9월 4일에서 6일 기간 중에는 한국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태풍의 상륙 여부와 무관하게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매우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기는 대략 9월 5일을 전후한 시간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